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바르소나 구시가지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에 나왔습니다. 피카소 미술관은 자우메 사바르테스에 의해서 1963년에 시작합니다. 사바르테스는 피카소 친구이면서 비서로 일했는데 바르셀로나 보른지구 중세 귀족조태 다섯 채를 말하나요? 피카소 미술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574점이 있었는데 피카소가 바르셀로나는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도시라 하여 많은 그림을 기증하고 훗날 가족들이 기증하고 해서 현재는 4521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피카소 미술관은 말라가, 파리, 바르셀로나에 있는데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에는 피카소 학창시절 그림들이 주요 작품입니다. 첫 영성체, 과학가 자비 등이 대표 작품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보실까요? 바모노스. 우리가 피카소 하면 선입감이 있어서 이상한 그림만 있을 것 같은데 피카소 학창시절에는 아카데미 형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베레모를 쓴 남자라는 그림인데 피카소가 14살 때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가 15살에 그린 피카소 자화상입니다. 이분은 피카소의 아버지인데 미술 선생님이셨습니다. 피카소의 재능을 알아보고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은 작품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피카소 미술관이 어떤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설명은 미리 만들어 오는 피카소 영상을 마지막 화면에 붙여 넣을 테니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첫 영성체는 작품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10살 전후로 해가지고 영성체 의식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부님은 아버지가 모델로 했고 소녀는 피카소의 누이 동생을 모델로 했습니다. 피카소의 초기 작품 중에서 대표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16살에 그린 과학가 자비라는 작품입니다.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고 의사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습니다. 축 늘어진 손을 보니 이제 임종의 순간이 얼마 안 남은 듯합니다. 수녀님께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는 누워있는 여성분의 아이입니다. 의사분의 과학가 아이와 수녀님의 자비를 통해서 병의 치유를 생각하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19살에 바르셀로나 절친 카사 헤마스랑 파리로 갑니다. 둘은 몽마르트에 살았고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시기에 몽마르트 주변 풍경화를 그렸고 무위들, 광대들을 자주 그리게 됩니다. 당시 친구 카사 헤마스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여친을 식당에 불러 여친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친이 받아주지 않자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당시 피카소는 스페인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색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시기를 청색시대라 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훗날 피카소에게 왜 청색으로 그렸냐 질문하자 피카소는 물감이 청색밖에 없어서 청색으로 그렸다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때를 이야기하기 싫은 듯합니다.
피카소는 여러 여인들과 사랑하면서 화풍도 변하고 활력을 찾게 됩니다. 피카소는 1907년에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작품을 발표하는데 이때부터 입체파 시기를 합니다. 피카소가 아프리카 미술, 도자기에도 관심이 있어서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피카소 말년에는 남프랑스에 살았고 이 그림들은 남프랑스 깐니에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말년에 행복하게 사시다가 1973년에 남프랑스 무장에서 돌아가십니다. 1957년에 벨라스케스 시녀들을 분석하여 자기만의 방식대로 해석하여 58점을 그렸는데 그 작품을 이고 바르셀로나 피카소 박물관에 기증하게 됩니다. 이 작품들은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박물관을 대표하는 작품들입니다. 마지막 화면에 피카소 인생과 작품 연상을 두 편에 걸쳐서 붙여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은 매주 목요일 오후가 무료 관람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꼭 예약은 해야 됩니다. 바르셀로나 오시면 피카소 미술관도 관람하시고 멋진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